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비 17,000원을 내지도 않고 오히려 택시비를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승객 현직 검사였습니다. 윤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. 두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.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. 이 승객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진모 검사로 밝혀졌습니다. 진 검사는 택시비 17,0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내렸고 돈을 받으러 내린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. 택시기사 59살 박모 씨는 이 과정에서 진 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. 이렇게 팔을 잡았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식으로 근데 자기의 가슴을 2,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서에 본인이 쓰더라고요. 두 사람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했지만 진 검사가 술에 취했다며 다음에 조사를 하자고 요청했고 경찰은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. 임의동행은 자기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 주장하면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. 이제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.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며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징계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